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V가 동화 작가로 변신하여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2일 방송된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143화 달방 북스편에서 팀을 나눠 동화를 창작하고 그림을 그려 동화책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는 보라해를 비롯해 BT21의 인기 캐릭터 타타와 타타의 행성, 타타의 가족 이야기 등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토리로 주목받아왔기 때문에 이날 방송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는데요. B는 제목을 마음 한 스푼이라고 정하고 친구를 만드는 내용의 스토리 구상을 마치고 동화를 쓰는 데 집중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쓰기에 집중한 B는 나중에 동화 작가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 더욱더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스토리를 완성한 B는 제이홉에게 같이 팀을 이루자고 요청했고 제이홉은 흔쾌히 답하며 함께 우주에 사는 요정 푸프가 자신의 별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훈훈한 동화를 완성했습니다. 마음 한 스푼에 등장하는 우주 요정 푸프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푸프는 별을 꾸미기 위해 친구 뽀우를 만들었지만 뽀우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노력에도 답이 없는 뽀우 때문에 슬퍼진 푸프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푸프가 넣은 마음 한 스푼으로 살아난 뽀우는 푸프와 친구가 되어 별을 아름답게 가꾸게 됩니다. 비와 제이홉이 만든 진심을 담은 가슴 따뜻한 얘기는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날 완성된 세 팀의 동화는 촬영에 참여하지 못한 슈가의 낭독과 소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 가지 동화를 읽어본 슈가는 비와 제이홉의 마음 한 스푼을 최고로 꼽아 창의적인 비의 스토리텔링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비는 표지에 그림만 완성된 마음 한 스푼을 완성하기 위해서 푸푸 공모전을 열자 SNS에는 팬들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가득 차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얼굴은 명화, 마음은 동화, 인생은 영화, 역시 명동령 비, 픽사는 뭐하냐, 당장 마음 한 스푼 판권 사가,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잘 아는 태영이, 늘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모두에게 진심인 태영이다운 동화야, 동화인간 태영이가 만든 아름다운 동화의 감동 등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가 다양한 표정과 눈빛으로 팬들에게 39초간 천국을 선사하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7월 9일 싱글 CD 버터를 발매 앞두고 멤버들이 포토부스 안에서 사진을 찍는 39초 분량의 영상을 지난 23일 공식 SNS에 게재했습니다. 비 포토부스 제목으로 지난 23일 자정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올라온 영상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비가 포토부스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된 영상은 보는 이들이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갈색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에 블랙 가죽 재킷을 입은 패셔너블한 스타일링을 감각적으로 소화하는 비는 무심한 표정으로 코인을 넣으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육기미남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잘생김과 재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39초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포토부스 안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의 선명한 화면과 카메라 렌즈 안에 보이는 작은 화면이 교차되며 다양한 연출을 돋보였습니다. 포토부스에 앉아서 리모컨을 누르며 셀프 사진 촬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비는 단 한순간도 같은 표정, 포즈 없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비는 버터의 역동적인 인스트루멘털 버전의 배경음악과 카메라 셔터 소리에 어울리는 시크하면서도 감각적인 포즈로 화보장인다운 애티튜드를 뽐냈습니다. 음악에 맞춰 손가락, 눈동자까지 춤을 추는 듯 역동적인 분위기로 힙한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헬기 쳐다보는 장난기 넘치는 귀여운 모습까지 흑백에서 빛나는 고전적인 아름다움까지 비의 미모는 누구와도 닮지 않아 미남 장르가 김태형인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유니크한 개성을 발휘했습니다. 비는 39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시크하면서 청순하기까지 한 다채로운 매력까지 압도적인 비주얼과 무드로 몽환적인 아름다움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의 영상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 58분 만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했으며 지난 23일 오전 8시 기준 18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천재 아이돌 태영이 셀텍이란 거짓말하지 마, 제발 태영이 의무적으로 셀카 하루에 100장씩 찍어줘, 당장 화보 5000장 찍으러 보내, 태영이 아이돌 언제까지 잘할래, 평생 잘하겠지, 고맙다, 선글라스를 입에 물다니 태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셀미 비주얼로 재치있는 광고를 통해 광고장인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롯데 재건은 지난 19일 스위트TV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자일리톨 바이 BTS 티징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스마일 투 스마일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은 멤버들의 훈훈한 모습을 담아 인기를 모았는데요. 멤버들이 화기애애하게 등장하는 가운데 밝은 갈색 헤어를 찰랑이며 햇살 같은 미소를 띤 채 경쾌하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등장하는 뷔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영상의 흡입력을 높였습니다. 뷔는 흰 셔츠에 짙은 밤색 타이를 메고 에스닉 패턴 베스트에 연브라운 잔체크 무늬의 블레이저를 매치한 포근하고 훈훈한 스타일링으로 잘생긴 비주얼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멤버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포즈를 취할 때에도 뷔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살짝 한쪽으로 기울여 멋스러움을 살리는 탁월한 모델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활짝 웃으며 가지런한 건치를 자랑하여 트레이드마크인 네모 웃음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멤버들과 정자세로 나란히 앉아 자일리톨을 입에 넣은 후 옆을 쳐다보며 웃는 자일리톨 특유의 광고 장면에서도 뷔는 옆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매력을 뽐내 본 광고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팬들은 광고 씹어버리겠다는 뷔가 드디어 진짜 씹는 껌 광고를 만났다, 표정이며 포즈가 타고난 광고 천재다, 잘생겼는데 끼가 넘쳐 흐른다, 너무 설레고 훈훈하게 잘생겼지만 주변엔 절대 없겠지 등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시트콤 형식의 광고 티저 영상을 론칭했다고 지난 23일 롯데면세점이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떠나야 하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좌충우돌 여행 콘셉트 시트콤으로 정통 레트로 스타일의 광고인데요. 영상 속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롯데면세점이 진출한 해외 각 국가를 상징하는 소품을 사용하여 팬들에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해 롯데면세점의 공식 SNS 채널에 업로드된 티저 영상은 1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광고 영상임에도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방탄소년단이 연기를 한다고?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예능인가? 등 댓글을 통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말에 공개될 본편은 3편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었으며 롯데면세점 공식 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롯데면세점은 본편 영상 공개에 맞춰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방탄소년단 시트콤 영상에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롯데면세점과 방탄소년단의 인연은 지난 2014년 방탄소년단이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 처음 출연한 데 이어 2017년부터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롯데면세점 브랜드 뮤직비디오 You're So Beautiful 방탄소년단 편이 구글 코리아가 발표한 2018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탑 2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경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뷔 1등 비주얼로 일본 팬을 사로잡다, 버터 노래방에서 끼를 폭발, 일본 아이돌 랭킹 1위, 버터 빌보드 핫100 4주 연속 1위, 아미들에게 감사 인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친절한 요약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경숙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이가 어디에서 몇 위를 하든 나한테는 전세계를 통틀어 1위야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DK님의 댓글입니다. 하씨, 울 태영이랑 나랑은 영상이야. 괜히 그 가수의 그 팬이 아닌 거야. 나도 노래방에서 저러고 놀았는데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비꼬마님의 댓글입니다. 울 태영이가 헤어 건강을 위해 머리도 짧게 자르고 관리하는 거 보니 더 높이 더 멀리 뛰려고 준비 중인 듯해요. 태영아 너뿐이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